사실 전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제 거의 싫어했었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음침하고 축축하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게 나한테 달렸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변했어요. 제 남자친구 때문에요. 제 남자친구가 인생의 목표가 남의 눈에 띄지 말자? 그 정도? 왜 옷 입으면 왜 블랙, 브라운, 카키 밖에 안 입는 사람 있잖아요. 커피는 다만 커피만 마시고 농담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자기 혼자 웃지. 그냥 평범한 그런 애인데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쟤 거길 보는 걸 좋아해. 우리 처음 자던, 아 참, 이거 실명으로 나간 거 아니죠? 우리 엄마 알고 자는데 저, 그니까요. 저 처음 자던 날이요. 저 불을 끄고 옷을 벗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봐? 그러고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불을 켜요. 아, 부끄럽게. 근데 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제 가슴을 지나더니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손으로 제 다리를 조금 벌리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야, 너 저리 안 가? 제가 발로 뻥 찼어요. 미쳤냐 뭐 진짜. 어딜 봐? 그랬더니 지가 더 놀래요. 네가 보래매. 아, 누가 거길 보라 그랬어? 아주 변태 아니야? 어우, 꺼져 꺼져. 그랬는데 얘가요, 갑자기 딱 정색을 하더니, 거긴 네 자신이야. 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정말 박력 있고 단호하게. 근데 갑자기 그때, 어, 맞아. 내 자신의 일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 했죠. 정말 부끄럽고 힘이 들었지만, 꼭 잡고 다리를 요만큼 조금 벌렸어요. 아, 저를 죽겠는데 얘 뭐가 좋은지 거기를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더니 예쁘대요. 우아하고 순진하고 깊고 씩씩하다. 정말 진때 그냥 손발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정말 죽을 맛인데 그 녀석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마치 여행자가 지도를 보듯이 내 손금을 보듯이, 아니 내 눈동자를 바라보듯이 저기 저 달을 보듯이 그런 그 녀석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거기가 젖어왔어요. 그래서 우린 그냥 보지 여행을 떠났답니다. 뭐요? 뭘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아, 근데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요. 진짜. 그날 이후로요, 전 거기가 자랑스러워요. 남자 녀석 때문에 그런 걸 알게 됐다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솔직히 아니 우리 몸 중에 어디에도 수치스러운 건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죠? 첫 번째, 생리와 폐경 어떻게 왔나요? 난 11살인데 벌써 생리를 해요. 생리가 시작되면 성장판이 닫힌다는데 나는 키가 155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에게도 얼마 전에 폐경이 왔습니다. 성욕이 사라지더군요. 난 세상 포기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할 거야! 포로 너를 파산한다 할 거야! 난 이제 생리를 해. 이제 내 몸에 남자들이 손만 대도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 화장실 가면 출침 빠진 여자 정말 많아요. 생리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 여자들 얼굴을 파장하고 깡치라고 피부과는 불편하게 다니겠죠? 이봐요, 여자들 생리대 관리를 제대로 합시다. 나에게 폐경이란 없다. 이번 달도 생리를 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얼른 병원 가야지. 호르몬 주사 맞고 호르몬 약 먹으러. 나에게 폐경이란 없다.
아닌데요. 제 친구 중에 친구 중에 친구 중에 하나는요,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요, 교묘하게 생리를 이용해요. 그럼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은요, 걔가 천연 줄 알고 좋아한대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